네, 안녕하십니까. 조용감입니다. 이번에 해설 방송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은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 시리즈로 가장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 나훈아 씨 곡이죠. 나훈아 씨 곡인데 신곡입니다.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신곡 중에 테스 형과 애인이 생겼어요. 수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영웅 씨가 또 이 신곡 중에 한 곡을 불러주면서 또 많은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사랑을 더 많이 받겠죠. 테스 형도 만약에 영웅 씨가 부를 수 있는 곡이지만 그래도 부르지 않고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라는 곡을 선택한 걸 보면 굉장히 영웅 씨는 곡 선택을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스 형의 어떤 강렬함과 이런 강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애인이 생겼어요가 영웅 씨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리고 잘 어울리고 해서 이 곡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곡은 정말 달달한 영웅 씨에 더욱더 어울리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더 달달하면서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예쁘게 노래를 한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웅 씨 대체적으로 보면은 원곡자를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요. 이번에 애인이 생겼어요. 이거는 좀 더 영웅 씨의 스타일대로 풀었다 보시면 되겠고 또 원곡자의 느낌을 좀 더 최대한 좀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훈아 씨가 워낙 애인이 생겼어요.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훈아 씨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노래를 한다기보다 사실적인 그런 소리 자체도 어떤 발성에 얽매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초월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발성과 테크닉을 어떤 쓰고 있다라고 다른 가수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나훈아 씨는 그런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예쁘게 어떤 목소리를 포장된 게 아니고 발성으로 예쁘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적으로 노래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좀 더 발성적으로 영웅 씨는 이렇게 부드럽고 예쁘게 노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서 영웅 씨가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훈아 씨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나훈아 씨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죠.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노래가 아니고 발성을 초월하는 어떤 사실적으로 그 정말 애인이 생겨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 그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나훈아 씨는. 그래서 이 둥글게 호흡을 얹혀서 노래한다기보다 사실적으로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다면 영웅 씨는 부드럽게 발성적인 노래를 좀 우아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하고 약간 더 길게 가죠.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호흡을 더 많이 넣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우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맛이 나오죠. 고급스러우면서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달콤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죽습니다. 너무 좋아 죽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니까 나훈아 씨가 노래할 때 애인이 생겼을까 이런 부분과 또 이제 애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영웅 씨가 노래를 하니까 이제 정말 애인이 생겼나? 어떤 그리고 이 새콤달콤 이런 사랑이 더 연상이 많이 되는 그래서 가사들이 더 훨씬 와닿습니다. 그리고 끊어지면서 죽습니다 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원곡자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부드럽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공간을 주죠. 내가 원곡자는 노래하는데 이렇게 둥글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다고요. 자랑하고 싶
다구요 하면서 둥금, 모든 소리에 둥금을 주니까 훨씬 고급스러워지죠. 그래서 이 노래라는 건요, 이 공명, 호흡을 사용하고 구강 둥글게 만들어주면서 발음이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나가면서 소리를 내주니까 마이크가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나훈아 씨는 이렇게 강렬하게 아아아 좋아 죽습니다 이 강한 것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강조하면서 써주거든요. 더 하고 공기를 많이 넣어주니까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 우아해진다는 거죠.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난생 처음으로 하면서 끌어주고 향수도 뿌리고 던져주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핑크색 셔츠로 하면서 발음이 셔츠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 발음이거든요. 근데 끊어지지 않도록 호흡으로 연결 레가토 되게끔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멋도 부리고요 멋도 부리고요 하면서 다 둥글게 이어주는 느낌 멋도 부리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가사가 호흡에 얹힌다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발음을 얹힌다. 호흡이 먼저 중요시 되고 발음이 호흡에 얹혀서 부드럽게 나간다. 이 원래는 이 트로트가요. 발음이 더 중요시 되고 호흡이 나중에 쓰여지는 발성이 나중에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렇게 노래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로트가 더 맛을 살리기 위해서 발음을 더 많이 살리는 경우 발성보다 더 중요한데 영웅 씨는 이 트로트에서도 완전히 호흡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먼저 지나가고 거기 호흡 위에다가 발음을 얹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발음의 맛과 느낌들을 그러면서도 다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영웅 씨처럼 흉내내서 호흡을 이렇게 쭉 해서 하다 보면 무슨 증상이 있게 되냐? 이 트로트의 맛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발음이 약간 씹어주면서 강하게 강조할 땐 강조해주면서 던져줘야 되는데 이 영웅 씨처럼 호흡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밋밋해지면서 약간 그 발라드가 되기도 하면서 약간 더 길게는 성악이 되기도 하면서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흡이 연결되면서 영웅 씨는 그런 부분을 발음의 뉘앙스를 잘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테크닉을 안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하고 이런 효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다 이 도약할 때도 호흡이 동반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호흡 연결을 기본으로 한 발성이다. 그래서 영웅 씨처럼 노래하려면 꼭 성악스쿨을 배우세요. 저희 학교를 오셔서 이 성악스쿨을 꼭 배우세요. 그러면은 영웅 씨처럼 노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웅 씨가 참 좋습니다. 이 호흡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우아하지 못한 곡들을 명품으로 만든 이유가 이렇게 호흡을 잘 써서 이렇게 다 멋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웅 씨가 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곡을 명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이 원인이 바로 이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을 많이 강조하면 할수록 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다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이렇게 돌아서 밖으로 나와서 이 멈췄다가 살짝 당겼다가 다시 내주죠. 약간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열려 있어요. 구강이 소위 열려 있어요. 둥글게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열어준 다음에 호흡이 이 호흡의 양을 조절해주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고급스럽게 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련에 역시 소리가 예쁘고 멋있게 나와. 그리고 훨씬 더 와닿잖아요. 예, 젊은 감성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달콤함이 느껴집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저음도 세게 내지 않고 빛깔 자체를 내지 않고 호흡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낸다. 이 호흡으로 빛깔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가예요. 모든 대가들 성악도 그렇고요. 이 호흡으로 발성에 빛깔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 사람입니다. 대가들, 한 차원 높은 사람들이죠. 영웅 씨가 지금 그렇게 호흡으로 노래를 하고 있지만 빛깔들은 다 살아서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호흡, 요거를 배우셔야 돼요. 배에 이 호흡을 딱 가지고 이 배를, 이 나훈아 씨도 이 발성 설명할 때 이 복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목에서 내는 소리랑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목이 아니고 원래는 호흡을 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앞보자라고 하는데 이 호흡법이 굉장히 영웅 씨는 잘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호흡으로 지금 이 가지고 논다. 그래서 이 영웅 씨가 뛰어난 거예요. 이 호흡법이 아주 좋아요. 꿈인가요? 아닙니다. 꿈인가요? 약간 안쪽에서 소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보내죠. 꿈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더 바깥쪽으로 돌려주죠. 그래서 호흡이 돌아가는 이 원리는 이겁니다. 호흡이 이렇게 입안에서 돌아가는데 가볍게 꿈인가요? 꿈인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더 멀리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소리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배에서 출발해서 원을 그려서 모든 게 돌아서 나가야 추진력을 갖습니다. 총알도 돌아야 회전을 하면서 강철을 뚫잖아요. 그래서 이 회전을 얼마에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알의 이 총의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 소리도요, 이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이 호흡이 돌면서 나가야만이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멈춰지지 않는 소리, 죽어있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를 내려면 꿈인가요? 요, 이건 멈춰. 요, 요, 이건 돌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리. 그러면 훨씬 더 감동있고 힘을 얻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성악 발성을, 발성뿐만 아니라 가요도 트로트도 잘할 수 있는 이 호흡법을 제가 알려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곡 강좌를 개설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확 열죠? 열어서 호흡이 이렇게 바로 나가도록.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그냥 빠졌어요. 아주 그냥 빠졌어요. 정말 푹 빠진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엄마 같아. 네, 노래가 굉장히 멋있죠.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굉장히 노래를 맛깔지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아주 탁월합니다. 엄마 같아 신났어요. 엄마가 더 신났어요. 이런 부분도 약간 더 긴장감을 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던져주면서 약간 생동감 있게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엄마가 더 신났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영웅 씨가 노래하니까 훨씬 가사들이 더 와닿잖아요. 약간 이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이런 가사에 보면 영웅 씨가 부르니까 훨씬 더 현실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와닿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 난리예요. 난리예요. 이 난리예요. 말하듯이
이 현장감님께 사실적으로 영웅 씨도 최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훈아 씨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표현이 난리예요 하고 더 현실적으로 소리를 더 표현하지만 약간 영웅 씨는 이 고급스러움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난 생 처음으로 무스도 바르고 난 생 처음으로 로로 가볍게 던져주죠. 하면서 던져주고 무스 바르고 물방울 넥타이로 멋도 부리고요 하면서 뒤에 끝을 잘라주죠. 그래서 던져주면서 잘라주는 테크닉이 트로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이구요 요 하고 길게 가면 안 돼. 구이구요 요 하면서 호흡으로 끊어주는 거. 이 테크닉도 굉장히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이구요 요 하면서 호흡으로 끊어주고 이렇게 마감해주는. 그래서 호흡으로 배에서 끊어주면 굉장히 소리가 고급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 그래야 영웅 씨처럼 똑같이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던 깜짝 이벤트로 깜짝 이벤트로 깜짝 발음을 좀 더 씌워주면서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아함을 잃지 않는 항상 영웅 씨는 우아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와 같이 항상 기공자처럼 항상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모든 것에서 이렇게 엘레강스가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급스럽죠.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요 하려고요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왜냐면 원곡자는 이런 강하게 쓰다 보면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급스럽게 영웅 씨는 살려주면서 훨씬 더 멋있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상품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장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면 이게 훨씬 더 명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의 물건은 똑같아도 시장에서 파는 것과 이 백화점에서 파는 거와 이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우아함과 고귀함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웅 씨는 모든 이 상품을 이 백화점 최고의 진열자에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되게끔 이렇게 딱 상품을 만들어 명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자기 노래처럼 자기가 정말 애인이 생긴 것처럼 노래를 하고 있죠. 그게 느껴지죠. 애인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도 짝 있어요. 짝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노래에 비해서 좀 더 말하듯이 하는 게 바로 이게 나훈아 씨의 그 원곡자의 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 나훈아 씨의 원곡자의 매너를 지키면서 그 맛을 살려주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내가 하면서 짧게 가는데 이런 분은 길게 그리고 둥글게 소리를 가지면서 고급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결혼까지 하려고요. 네, 결혼까지 이게 맞는 얘기죠.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사도 참 멋있는데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애인을 사귀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너무 애인만 사귀고 그 다음에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서 전제를 두고 사귀고 물론 헤어질 수는 있지만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귀는 게 바로 이 진지한 사귐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결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애인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문제이고요.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거기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애들도 낳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사도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영웅 씨가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더
확 와닿으면서 책임감 있게 무게감 있는 소리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확 와닿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혼식에 꼭 오세요 하고 이 발라드 창곡을 살짝 넣었는데요. 호흡이 좀 일부러 빼주면서 이렇게 갔는데 호흡을 그냥 원래대로 쭉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도 호흡으로 쫙 영웅씨의 약간 그 무게감 있고 둥근 소리, 고급 소리로 이게 쫙 가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씨의 애인이 생겼어요 들어봤습니다. 아, 영웅씨 그 파릇파릇한 이 얼굴로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와닿고요. 그 다음에 핑크빛 나는 이 사랑들이 막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잘 들었고요. 영웅씨는 모든 이 소리를 우아하게 만드는 그리고 명품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급스럽게 포장을 너무 잘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서 듣게 만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웅씨의 명품 애인이 생겼어요.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 더 다른 곡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 참고해서 해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궁금한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도 다음에 영상에서 그런 댓글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고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방향 얘기해 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또 답을 해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